예, 산문 공안 28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산문 공안 예, 고칙 62에 그 요마의 회상에서 32분의 보살이 각기 불의 법문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문수가 말했다. 예, 이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체 법에 대하여 말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으며 보여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물음과 대답을 떠난 것이 바로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수의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예, 불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예, 물음과 대답을 떠났다. 또는, 예, 만법에 대해서 예, 말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뭐 그런 거니까, 예, 모든 언어와 말이 끊어졌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불의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불의법을 예, 문수 보살은 훌륭하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볼수 있지만 예, 그렇게 보는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예,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이 진실이다. 정말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제가 진실이다고 그럴 때는 이 자기 스스로의 일이다. 자기 이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딱 돼버렸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는 이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법에 대해서가 아니야. 이 법이라고 할게 있어야 법에 대해서 뭐 말을 하든가 말할 수 없다고 하든가 뭐 불가사의하다고 하든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할게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에서는 정멸이 돼버렸다, 모든 게. 그럼 법이라고 할게 없잖아. 그럼 말할 수 있냐면 이런 말이 없거든.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 면에서 보면 문수는 이미 뭐 말할 수 있니 없니 설명을 할수 있니 없니 하면서 지금 또 분별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두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 말로만 보면은 이 불법을 잘 표현해 놓고 있다니까.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아닌데 말로 잘 표현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예, 결국은 이 말로 표현하면은 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고 어긋나 버리는 것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어느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게 이런 면이에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아까는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허공에 곤두박질 한다고. 허공에 곤두박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공에 그냥 뭘 잡으려고 손짓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뭘 잡으려고. 아무리 뭘 잡으려고 손짓해봐야 허공에 손짓해봐야 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러니까 보면 쓸데없는 짓이야. 허공에서 뭘 잡으려고 손짓하는 것 자체는 쓸데없는 짓이다니까. 그러니까 허공에서 뭘 잡으려고 손짓하는 게 모든 가르침이야,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거든. 이 면만 보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쓸데없는 짓을 다 하셨어.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시고 돌아가신 이게 진실이냐? 아니죠. 그렇게만 보인다 그러면 눈이 한쪽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쓸데없는 이 말이나 가르침으로 분명하게 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거든. 그것까지 봐야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수도 있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렇게 하신 뜻을 예, 이제 스스로 이렇게 온전히 다 알아챘다, 간파했다라고 해야 되나? 절대 그러니까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한 측면만 있는 사람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한 사람은 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에서 한마디 한마디 새겨들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에 쫓아서 내가 살아야 되고 뭐이 측면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거 뭐 현실에 아무 쓸데없는 얘기야 뭐 돈도 안 돼. 예,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게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렇지가 않다. 문수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앞에 이 불이법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32명의 이 보살의 말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니들이 불이법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다 얘기했는데, 야, 불이법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다 쓸었는데 자기도 정작 말로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물음과 대답을 떠난 것이 바로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든 거다 이 말은 보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마일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들은 각자 말하였으니 거사께서 이제 보살이 불이 법문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뭐, 유마경 법회에서 뭐다 들으셨을 겁니다. 유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자 문수가 탄복하여 말했다. 어느 문자가 없음에 이른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참으로 불의 법문에 든 것이로군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문수가 유마의 침묵. 뭐 우리가 이제 침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을 안한이 모습을 쫓아서는 소리를 쫓아서는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침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직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없어서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이 법이 뭡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자기는 법이 뭔지 알고 싶고 거기에 통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아, 말을 해줘야 내가 그거를 이 법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체험의 뜻이 있고 이 공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야죠. 답답해야 되고 의문이 있어야지. 그건 내가 있어야지 해서 가지는 의문이나 답답함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걸 알고 싶어. 도가 뭔지. 그러니까 아직 여기 통하지 못한 사람은 이 공부에 대해서 물을 건 묻는 게 그거잖아.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줘. 알고 싶은데. 그러면 저절로 답답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답답하든지 의문이 생기든지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반들이 더 나은 때가 많다니까. 어떤 도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거기에 맞게 가르쳐 주면서 왜 저한테는 저에 맞는 거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어떤 거보다. 그냥 유마의 침묵이 다 법을 드러내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아, 법을 드러내는 거구나.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럼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것도 모르는데 법을 드러내는 거구나. 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법을 드러냈다고 하든 도를 드러냈다고 하든 도를 보여준다고 하든 방편이라고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법이 뭔지, 도가 뭔지, 방편이 뭔지가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는 공부하지 마시라. 그런 식으로는. 그걸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정지 가라고. 모르는 건데. 법을 내는 거구나. 가르치는 거구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겁니다. 그럴 때 책상 두드리는 게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뭐, 이걸 두드리는 사람의 이 마음을 뭐 읽는 타심통이라도 있습니까? 가르쳐 주려고 저 사람이 저러는 거구나. 그러게? 그건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냥 모르는 거지. 나는 도가 알고 싶어. 근데 왜 도를 저렇게 가르치지?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어. 근데 왜 저렇게 가르치지?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그게 훨씬 100번 나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거는 이제 체험하고 꽤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체험을 하고 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거 있잖아요. 법을 드러내고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체험 없을 때는 그냥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고, 체험이 있으면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법을 드러내고 있구나, 법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으면. 자기가 이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딱 다가오거든. 그게 꽤 오래 가요, 그게. 유마의 이말 없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문수가 말을 뭐 온갖 뭐이 엿보반 말을 했던, 엿보바지 않은 말을 했던, 또는 유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여기 이렇게 통해서 딱 보면은, 문수가 뭐 엿보바든 엿보바지 않은 말, 뜰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말이 뭐 엿보반 말입니까? 도가 뭡니까? 뜰앞에 잣나무다. 이게 불이법문이거든. 뜰앞에 잣나무다 하는 게 불이법문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엿보반 말입니까? 그냥 잣나무. 그러니까 엿보반 말이든 엿보바지 않은 말이든 또는 조주가 아무 말을 하지 않든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그래도 조금 익숙하고 이 힘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침묵 아닌 말과 말 없음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그 정도 감은 있어. 체험을 해보면. 유마의 침묵만 불법을 드러내는 거고, 엿보바게 드러내는 거고, 문수의 말이나 32명의 보살들의 이 불법을 말로 한 거는 잘못됐다. 이게 아니야. 전나무도 불법문을 드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그런 감이 생겨, 감이. 말이 있음과 말 없음이 둘이 아니고 그냥 전부 그냥 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구나 이런 감이 생겨. 그게 이제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더 깊이 이제 우리가 깊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인데. 그런데 왜 유마는 그럼 굳이 침묵으로 이걸 드러냈지? 이런 거는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편을 보는 눈입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유마는 왜이 약을 썼지? 이런 뜻이야. 제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마한테 물었는데 유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이랬더니 문수가 갑자기 찬탄하면서 말해. 말과 문자가 없음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보살이 참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마를 뭐라고 하죠? 긍정의 예, 유마의 저 어찌 읽으면은 유마의 저 침묵이야말로 예, 불이법문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 말로만 떠들었다. 뭐 이렇게 예,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문수의 그 말은. 근데 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뭐 물론 다 얘기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다 했는데 왜 꺼냈냐? 어쨌든 이제 오늘 뭐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꺼낸 건데, 예, 저희가 지금 교재로 하고 있는 이 선문공안에는 이 공안만 딱 있어요. 여기에 평이나 송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공안에 대해서 예, 이 옛날부터 이 선사들이 이 공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걸 이제 거기 한마디씩 하는 걸 평이다, 송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선문공안 이 번역은, 예, 저희가 지금 교재로 보고 있는 이거는, 예,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예, 책을 번역한 건데, 염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마디씩 붙은 거거든. 그걸 염이라고 하고 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번역의 취지는 뭐냐? 염송은 빼버리고 그냥 딱 공안만 번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예, 번역해서 나온 게 이제 이건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문 공안이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예, 선문 염송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있고 연등예우나 예, 전등록이나 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벽암록이나 이런 거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하여튼 이런 공안은 전부 이뭐 연등회의도 나오고 또는 이 전등록에도 나와요. 전부 연등회의를 이제 저본으로 해서 또예 전등록을 이렇게 또 편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연등회의에 이 공안에 대해서 이세 명의 예, 스님들이 한마디씩 한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다시 지난 시간 했던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이 보복 전이라고 하는 예, 스님인데, 그러니까 보복 무슨 전인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참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재의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임재의연이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또이네 글자로 다안 부르고 임재현 스님 이렇게 불러버리더라고. 그게 하여튼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승가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이 보복전이라고 하는 분이 보복대전 선사인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전이 말했다. 하여튼 지금 유마의 이 말없음과 이 말없음을 문수가 이렇게 찬탄하면서 예, 한 얘기, 언어 문자가 없음에 이른 것, 이것이 보살의 참다운 불이법문이다 라고 한이 내용에 대해서 이 보복 전 스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평송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보인다. 그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마의 이 이야기, 유마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 또는 자기가 읽었어. 이 부분만. 이게 불이법문 마지막 편이에요. 이거를 읽었어. 그러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나는 이게 이렇게 보인다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거. 보복은 뭐라고 그랬냐? 대단한 유마인데. 문수가 한번 앉히자 곧장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복은 대단한 유마인데 문수가 한번 앉히자 곧장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여튼 이건 보복이 나는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설두 중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설두 중현 하여튼 이 설두 중현은 이런 공안에 대해서 하여튼 이 평송을 달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설두 중현은 유마는 무슨 말을 했나? 다시 말했다. 간파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두 중현은. 하여튼 설두 중현 자기는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낭야각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선사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낭야해각이라고 하는 선사예요. 이 선사는 뭐라고 말했냐? 예, 문수가 잘했다고 칭찬하였지만, 물론 이제 문수가 칭찬한 사람은 유마를 칭찬했어요. 유마의 말 없음을 칭찬했잖아요. 예, 들으셨죠? 예, 칭찬하였지만, 역시 점쟁이의 허세 가득한 말이니, 유마는 침묵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거북 껍질에 구멍을 내거나 기와를 부수어 점을 치지는 말아라. 이제 이 낭야해각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문수가 잘했다고 칭찬했지만 그거 역시 점쟁이의 허세 가득한 말이니 유마는 침묵한 거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유마의 침묵에 대해서 불이법을 드러내고 있느니 또는 옳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전부 점친다라는 말은 우리 공부하는 입장으로 비유인데 우리 입장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전부 해석하고 이건 이런 말이다. 유마의 침묵 이래서 옳다 또는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 불이법을 제대로 드러낸 사람은 유마밖에 없다. 뭐 이런 유. 이건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다. 압니다. 낭야해각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낭야해각 말이 좀 제일 쉬워요. 우리가 좀 우리 식으로 알아듣기 좀 편해.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 유마의 아까 제가 침묵 또는 이 문수의 이 불이법을 드러낸 이 말들이 이 자기 살림살이가 되지 않으면 생각밖에 못하는 거지. 자기 살림살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불법을 드러낸 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복으로 다시 한번 가보게요. 보복. 낭야해각은, 뭐, 우리가 조금, 더 밝게 보이고, 뭐, 좀덜 밝게 보이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됩니다. 낭야해각은. 근데 보복의 이 말이 잘안될 거예요. 대단한 유마인데 문수가 한번 앉히자 곧장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안 된다고 절대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이 실은 좀 익숙하지 않으면 않아요 우리한테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앉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리고 이제 뒤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낭야해각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보이려면은 그래도,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그냥 보이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어 실력이 아닙니다. 국어 실력도 좀 있어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국어 실력도 조금 있긴 있어야 되겠네. 왜 있어야 되냐? 분명히 앞에는 대단한 유마인데 이랬거든. 유마를 이렇게 칭찬한 거잖아요. 대단한 유마다. 안목이 깊은 유마거사다. 근데 이 뒤에 말은 문수가 한번 앉히자 곧장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긍정하는 말은 아니잖아. 긍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못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자유자재하지를 못하다는 거야. 앉아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제가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냐면, 유마거사가 말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걸 체험한 입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무 말안한 이게 체험해보면 말 없음이 그냥 이걸 드러내고 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서 하는 거하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는데 말로만 알무로만 생각으로만 들어서 아는 걸로 법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실감한 입장에서도 유마의 침묵은 이 불이법문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유마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지. 유마야 뭐 침묵을 했든 뭐 말을 했든 그 유마일이니까. 예,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유마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또이 거북이 등껍질을 구멍 내고 기와조각 쪼개가지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한번 안치 문수가 한번 유마를 안쳤다라고 하는 거는 유마가 말을 하지 않자 바로 찬탄하면서 말하잖아요. 문수가 말하잖아요. 말과 문자가 없음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보살이 참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유마의 침묵에 대해서 이게 진짜 불이법문이다라고 문수가 한마디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이 불이법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마의 침묵이 불이법문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마는 계속 앉아 있어야지. 말 없이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이법문이니까.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니까.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누가 못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마가 못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마의 침묵이 불이법문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못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뭐, 그건 간단,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털 것만큼이라도, 법은 이런 거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말할 수 없는 거다, 헤아릴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한 거다, 현명한 거다, 뭐, 일체 유심조다, 색이 공이다, 재상 비상이다 이런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이 법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자기는 그 법에 딱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법에 딱 주저앉아 있는 거야. 실은 유마가 앉아 있고 서 있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뭐 유후만 상관하려고 이런 걸 이렇게 뭐 써서 후대에 남기는 건 아니죠. 공부하는 우리를 위해서 후대에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자기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 법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느낌 뭐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우리 생각이 좋아하는 것은, 뭐, 생각은 당연히 어떤 대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뭐뭐에 대해서를 좋아해요. 뭐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다, 뭐뭐에 대한 겁니다. 우리 논서 중에,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논서인데, 아마 그거를 이 천친이라고 하는, 천친이, 세친이라고도 하죠. 무착 세친 할 때, 그 형제입니다. 세친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논서인데, 그 아비라고 하는 게이 아비담마잖아요. 이 담마는 어떤 우리 진리를 얘기하는 거 진리, 담마 뭐 진리예요. 그걸 이제 아비달마라고도 발음하더라고요. 뭐왜 그렇게 발음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영어로 된 것만 보면은 제가 보면 담마예요, 담마, 아비담마. 아비라고 하는 뜻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써놓은 논서예요. 근데 맞지는 않죠. 진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방편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방편은. 방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고 쓸 수도 없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을 세워서 가르치는 진리가 따로 있냐? 없어요. 이 손가락으로 가르칠 만한 진리라고 하는 건 없어.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로 가르치고자 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있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 책상을 두드리는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하고 진리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하나로 딱 붙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방편이에요. 이 모습과 실상이라고 하는 게딱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불이다라고 하는 것도 방편입니다.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설명이 되는 거잖아. 색적시공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이 되는 거거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이 법이라는 어떤 생각, 느낌, 알미라고 하는 게, 그걸 사실로 얘기해버리면 그런 알미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법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체화되고 터득이 되고 통달이 됐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색이니 공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실상이니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도가 뭡니까? 없어.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대응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진실이야. 한 물건도 없어. 근데 방편을 세워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방편을 세워가지고 떠랍해 잔나무니 이거니 이거니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게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게 이쪽이. 알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분명해져야 그냥 방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마가 앉아서 뭐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유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입장이다,
입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로 뭐 안목이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굳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유머가 이 문수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유추고 해석입니다. 해석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수가 불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아주 잘 얘기했어. 그럼 이제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유마한테 그랬더니 유마는 아무 말도 않는 걸로 불의법을 드러냈어. 그랬더니 문수가 막 찬탄하면서 정말로 예, 말 있음과 말 없음, 예, 말과 문자가 없음에 이르렀으니 이게 진짜로 불의법문이다. 보살의 불의법문이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문수는 이미 이말 없음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보살의 불의법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또딱 생각을 하고 거기 머물러 있잖아. 그럼 유마는 당연히 침묵이 보살의 진짜 불의법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문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수를 그냥 당장 깼어야지. 그냥 당장 쳐버렸어야지. 이런 뜻도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이때 안 치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 보살의 참다운 불의법문이구나, 침묵이.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계속 지금 침묵, 유마가 앉아있는, 말없이 앉아있는, 이거를 쥐고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문수가 한마디, 했더니만 앉아서 그냥 말없이 침묵하고 있는 통에 지금까지도 유마고사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지만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유마의 일은 아니죠. 이걸 읽고 자기 스스로가 예, 이게 법문이니 불의법문을 드러낸 뜻이니 뭐 이러고 있으면은 예, 다 자기 분별망상 속에 있는 거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다, 암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게 자유로운 거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유마하고 또는 문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낭야해각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들은 거북 껍질에 구멍을 내거나 기와를 부수어 예, 점을 치지는 말아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분별하지 말고, 망상하지 말고. 유마의 침묵에 대해서 또는 문수 보살의 이 불의법을 드러내는 말에 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불의법이라고 하는, 이건 뭐 불의법은 말이 불의법이고, 이름이 불의법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한테 갖춰져 있지. 예,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뭐 유마나 문수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접할 때 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게 그겁니다. 이 사람은 엿법하게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엿법하면 자기한테서 나와야 돼. 예, 자기 살림살이로 나와야 돼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 고칙 63. 수보리가 걸씨 가는 걸 보고 요마는 이렇게 말하였다. 외도의 육사가 그대의 수승이 되고 그들로 인해 출가하여 그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수보리가 걸씨 가는 걸 보고 유마의 이런 말은 유마경에 나오는데, 예, 유마경에 이제 뭐 여기에서도 했나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밥 먹을 자격. 그러니까 이 밥을 이 걸식할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마경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유마가
방에 침대 하나만 달랑 놓고 병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세존한테 들어가서 세존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네가 유마 병문안 갔다 와라 이러거든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수보리는 세존의 뭐이 핵심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너 갔다 와 했을 때 아마 수보리가 앞부분에 나올 겁니다. 맨 앞에 나오든지 앞부분에 나올 거예요. 갔다 와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가 세존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느 때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밥을 빌러 갔는데 거기서 유마거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마거사 병문안을 갈수 없습니다. 자기는 대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가 걸식하는 걸 보고 이 걸식할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딱이 말만 한건 아니에요. 좀더 길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걸식을 할 자격이 뭐냐? 외도의 육사가 그러니까 외도가 그대 스승이 되고 그들로 인해서 출가를 하고 그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만 걸식할 수 있다. 걸식할 자격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탐진치 삼독을 갈고 닦아서 이 개정의 사막을 익힌다. 예를 유마경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절대로. 물론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갈고 닦 이거를 뭐 갈고 닦는다는 건 개정의 사막을 갈고 닦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공부를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분별 망상 분별되지 않는 이걸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제가 볼때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탐진치다 그럼 우리가 탐 욕심내고 진 화내고 치 어리석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다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게 탐내는 거고, 어떤 게 어리석은 거고, 어떤 게 화내는 건지 있어요. 물론 그건 전부 세간의 기준이에요. 탐낸다, 화낸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도 세간의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어떤 게 어리석고, 어떻게 현명한가,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탐진치가 뭔지를 몰라, 실은. 자기 기준과 틀로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뿐이지. 그 되게 막연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도 똑같습니다. 개, 그러면은,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게 어쨌든, 뜻이라고 하는 건 깨끗함인데, 개라고 하는 건 깨끗함입니다. 뜻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계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계율이야, 계율. 기독교 믿는 사람 모세 10계 있잖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불교 역사에서 이렇게 내려온 계율 있잖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계율. 살생하지 마라. 뭐 부처를 비방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마음 공부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장애가 크게 되는, 이거는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는 계율이에요. 뭐,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장애가 클 거거든. 이 업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공이 똑같아요. 기독교나. 비슷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구 250개 중에 그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뭐냐면은, 이 공부하면서 이 대중들이 모여 살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면서 이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방해가 됐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모아서 뭐 250개가 된 거거든. 겨우 우리는 계율로 생각합니다. 개정의 사막 이러면은. 근데 그거를 왜 하냐? 공부에 방해가 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끗함인 거야. 방해가 되면 깨끗하지가 않아. 혼란스러워. 갈등이 되고. 막 마음에 남아.
그럼 정은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고 할 때, 그래, 보통 제가 전제를 했어요. 계율 잘 지키는 거. 그러면 정, 선정을 얘기할 건데, 그럼 선정은 또 뭐라고 그러냐? 그냥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하든지, 뭐 어떤, 이한 일념, 한 생각, 그 화두가 됐던, 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사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버리면, 갑자기 집중된 것도 사라지고, 주변 것도 사라져버려요. 집중만 잘 되면. 우리가 이 점, 이원 그려놓고 원 안에 점 하나 찍고 점만 그냥 집중을 해서 보면은 그 밖에 원이 사라지고 없다니까.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선정이라고 착각을 해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이걸 선정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려놓은 걸또 선정이라고 그래. 그럼 거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할 거야? 개정해 할때 해는 어떻게 할 거야? 대체는 어떻게 닦을 거야? 그렇게 계율은 개는 이런 거고 정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갈고 닦아서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그 방향으로 가실 거냐고 지혜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도 아마 만들어 놨을 겁니다. 제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어떻게든 만들어 놨을 거예요. 안 만들면은 직성이 안 풀려, 그런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정의 사막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개정의 사막이 무엇입니까? 쌀, 보리, 콩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 이미 그분들한테는 개는 이런 거고, 정은 이런 거고, 해는 이런 거라고 하는 이게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예, 똑같습니다. 이 개정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셋이지만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부처가 이름은 세 부처지만 이그세 부처는 이한 부처거든. 개정의 사막도 사실은 이 하나의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해드리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생각 또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자기가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안 것처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근데 생각은 지 스스로는 명확하다고 하는 거야.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주관과 객관이 명확하고, 내 옳음이 명확해가지고 이것과 반대되는 저 사람의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한 거야. 생각은.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명확하고 주장하는 그게 허술하고, 애매모호하고, 정말로 그냥 틈이, 구멍이 그냥 뻥뻥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거 탐진치 삼독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고, 개정의 사막이 뭔지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 안다고 생각하는 그 버릇이 워낙 세니까, 도, 그러면 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도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도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부처가 뭐지? 이렇게 돼. 좋아요. 알고 싶은 이 마음이 큰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꽉 막혀서. 예, 그래야 한번 죽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살아온 삶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 공부할 때는.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알 수가 없네? 거기서 피하지만 말하는 거야. 정말 알수 없으면은 이 알고 싶은 마음이 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니까. 이게 진짜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면은 꽉 막혀버려요, 그냥.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잖아. 분별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럴 때 우리는 합리화하거든.
그냥 법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합리화해 버려요. 뭐 이런 게 공부지. 이렇게 합리화하든지. 뭐더 듣다 보면은 뭐 체험하겠지. 이렇게 합리화해 버려.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안다고, 예,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 그러면은, 예, 안다고, 예, 착각하고 살아온 그걸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 그냥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모른다는 입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예, 이것도 물론 이제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버릇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버릇만 아니면 뭐 이거 깨닫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어떤 때는 목숨보다 더 강한데. 근데 나는 알고 싶은데 모른다? 예, 그게 자기가 뭐 뜻하고 힘을 내고 막 의식을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런 말을 듣고 한 번은 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돌이킬 수는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돌이킬 수는 있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여기에서 생각을 움직이지 마시고, 한마디도, 예, 법을 드러내니 많이, 이런,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여기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대체 저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